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군산 오징어의 오산 불고기. 군산 오징어가 굉장히 맵고 맛있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너무 궁금해서 배달을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매운맛 해서 주문을 했어요. 익혀서 보자. 여기는 같이 주신 뭐 양배추, 무쌈, 그리고 어묵볶음이고요. 요거는 김치. 친구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김치고요. 여기 상추 있고요. 여기는 쫄면 사리, 그리고 콩나물, 두꺼운 찜용 콩나물도 같이 주시네요. 그리고 좀더 맵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 좀만 넣어서 먹을게요. 그리고 같이 온 밥이에요. 밥은 추가 주문했어요. 요거는 캐모마일 차예요. 아우, 시원해. 잘 먹겠습니다. 왜 그렇게 맛있대요? 삼겹살이랑 오징어. 맛있겠다. 삼겹살, 오징어, 꿀맛, 이렇게. 엄청 맛있네요. 기본적으로 일반 얇은 콩나물이 들어가 있네요. 밥을 여기다 놓을까요? 넣고 편하게 조금씩 먹을게요. 행맛. 사실 아픈 동안 매운 걸 잘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안 먹다가 매우면 더 매워질 수도 있잖아요. 더 매운맛이 강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넣을까 말까 했었는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조금의 삼겹살, 오징어. 자, 아, 김 갖고 올 거야. 이게 뭉쳐 있는 건 질겨요. 짠, 행맛. 아무래도 야채 한 점 안 먹을게. 너무 질겨. 애기상추.
그냥 오징어 불고기도 맛있을 것 같은데 삼겹살에 고기가 고소하잖아요. 만나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오징어 삼겹살. 자, 이렇게 군산 오징어 아주 매운맛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냥 오징어도 질기지 않고 그리고 삼겹살 그 고소한 그 기름 녹진한 맛이랑 매콤한 맛이랑 섞여서 진짜 맛있었어요. 거기다가 쫄면사리 탱글탱글하게 굉장히 잘 삶아주셨더라고요. 그 밥이랑도 이렇게 어울려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맛있는 거 드세요. 저 가볼게요. 안녕.